김영우 의원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을 주셨는데 어제 노홍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이제 부결이 된 이후에 각 당에서 뭐 반응들이 나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정의당에서도 저 부결과 관련해서 좀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뭐라고 쓴소리를 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가재는 개편이라는 옛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비리 부패 혐의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민주당이 당론을 결정하지 않고 자유 투표를 선택한 것 자체가 비겁합니다. 방탄 정당의 오명을 벗을 수 없습니다. 국민께 사과해야 합니다. 까제는 개편이라는 옛말이 틀리지 않군요. 정의당 이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결국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노홍내 의원의 체포 동의안 부결은 노홍내 의원 부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 아닙니까? 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의 목소리입니다. 한번 이어서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일치 단결에서 160표 넘게 부결 표결한 것은 곧 있을지 모르는 자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미리 막아내기 위한 예행연습이라는 것이 다수의 관측입니다. 노웅래 의원의 경우에 체포동의안 부결했으면 앞으로 어떤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국회에서 이재명 방탄을 위한 예행 연습을 실시했습니다.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을 군사 작전하듯 부결 시켰습니다. 민주당은 1년 내내 국회를 열어두고 이재명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때마다 부결시키겠다는 계산입니다. 야, 국민의힘의. 목소리까지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보면 노웅래 의원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검찰이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한 그 혐의는 바로 이러한 겁니다. 기억을 한번 좀 상기시켜 드릴까요?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체포 동의안은 부결됐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자동으로 기각이 됐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 비대위원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저는 사실은 좀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보고 싶은데, 아, 그러니까 질문. 예를 네. 들면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다는 게 수사가 앞으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결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기 중에. 구속하여 수사하지 못한다는 것일 뿐이지 회기가 곧 끝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면 다시 압수수색을 청구하면 됩니다. 그럼 음. 법원에 의해서 판단되어서 구속된 채로 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예.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노웅래 의원이 수사에 응하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런 게 아니라 12월 6일 날 검찰의 자진 출두에서 수사에 응했고 압수수색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민주당 입장에서 민주당 소속 구성원이 개인 비리가 있다는 것 자체는 민주당에게 부담이 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체포동의안을 부결했다, 가결했다 만으로 뭔가 비판을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 왜냐하면 수사 자체를 피하겠다는 것이 일단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게 있고요. 그리고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것도 국회의원의 지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회기 중이라고 하는 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가지고 불체포 특권 자체를 그것이 정당하다 아니다 이렇게 논의할 바는 또 아니지 않나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예. 끝으로는 여당에서는 이것을 이재명 대표와 계속 연결해서 결론 짓고 싶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별 의원 입장에서 그걸로만 판단했을까 그것이 아니라 아까 앞서 말, 이야기 드린 대로 일단 노무현 의원이 수사에 응하고 있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부결 시켰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국회의원의 특권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많이 좀 도마에 올랐던 게 바로 지금 이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이거든요. 아 빽지 달고 있다고 해서 범죄 혐의가 있는데 뭐 회기 중이라고 해서 저렇게 본회의에서 표결 붙여갖고 저 찬성표가 많이 나와야 체포되고 왜 그러는 겁니까? 저 특권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목소리가 실제로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였을까요? 이재명 대표도 지난 5월에 이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불체포 특권 제안해야 된다. 100% 동의할뿐만 아니라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불체포특권 같은 것은 10년 넘도록 먼지털듯이 탈탈털린 이재명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장당혁신추진위원회의 이름으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제한 추진을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저처럼 10년 넘게 탈탈 털어 먼지 안난 사람에게 방탄은 필요 없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랬던 분이 어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 체포 동의안을 부결하기 위한 예행 연습까지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이게 바로 쇠빨간 거짓말 아닙니까? 크게 보면 이제 뭐 부결이 됐으니까 검찰이 노웅래 의원을 향해서 꺼내 들수 있는 카드는 한두 가지 정도일 것 같습니다. 1월 9일 날 임시국회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뭐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서 뭐 법원의 판단을 받는 방향 뭐 하나가 있을 거고, 아니면 뭐이 참에 불결됐으니까 일단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뭐두 가지 아마 이 카드가 있을 것 같은데 검찰이 어떤 카드를 실제로 꺼내 들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